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여기 마시멜로우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 마시멜로우를 가지고 마시멜로 화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시멜로 화산이 빵 터져서 용암이 와다드득 흘러내리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맛있어. 여기 후라이팬에 호일을 한번 씌웠는데요. 이 위에 마시멜로우를 빠바바박 다 넣어줄게요. 다다다다. 오. 마시멜로우를 넣은 후라이팬에 은박지를 씌워서 화산 모양으로 만들어줄게요. 오, 여기 마시멜로우 화산을 완성시켰습니다. 근데 마시멜로우가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용암이 흘러내려도 흰색 용암이 흘러내릴 거예요. 그래서 팝이 너도 핑크색 뭐지 이거? 식용색소를 조금만 넣어줄게요. 집에 식용색소가 없으면 사탕을 부숴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음료수? 아니면 케찹? 케찹? 딸기 시럽 이런 거 넣어도 됩니다. 네. 호팝 집에는 딸기 시럽이 없어서 지금 네, 식용색소로 대처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시멜로우 화산을 터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켜고 오, 뚜두, 뚜두. 자, 벗겨볼게요. 으아! 오, 마시멜로가 치즈처럼 되었습니다. 이야. 버텨! 우와! 이곳은 마시멜로 화산이 분출한 현장입니다. 우와, 장난이 아닌데요.